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, 고려대의 이공계 학과를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이 1,421명. 상당수가 의대 진학을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. 저희는 이제 완전 실시간성을 보장하는 오디오 분석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합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자연대에서 공부하시다가 또 요즘 또 의대가 막 인기니까 그런대로 또 가시는 친구들도 있나요? 네, 많이 있죠. 특히 2학년 때 이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. 이제 반수를 많이 하니까. 2학년 때 이제 2학년 1학기에 딱 학교를 와보면 이제 안 보이는 친구들이 다 걔는 어디 갔어 물어보면 이제 다 의대를 갔다고 하고 이러면 약간 싱숭생숭해지는 게 있죠. 지금이라도 약간 수능특강을 펴야 되나라는 생각을 다 농담식으로 하고.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해요. 그러니까 그 서울대에서 창업을 하다 보면 그런 시선들을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왜 스타트업 하지? 그냥 의대 편입해. 그렇게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 주변의 분위기나 환경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끌려서 의대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구나. 여기서 보면 굉장히 로봇단으로 들어가가지고 좀... 네, 사실 저는 그 의대 반수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약간 의사가 된 제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결국 물론 사람의 생명을 이제 살리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저 말고도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그걸 내가 해야 할까? 좀 더 리스크를 지더라도 약간 제 자아실현을 좀 더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었고 지금은 좀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안정감이라는 걸 추구하기 좀 힘든 이 업계에 있는 건 맞아요. 그래서 그 불안감이 사실 항상 있죠. 하루하루 도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조금 더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. 적어도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요. 뭔가 세상에 없는 걸 만들고 있고 그걸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러면 더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고 조금씩 그렇게 발전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지금 연구하고 계신 사업은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? 잘 돼야 되죠. 잘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. 저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1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준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18학번으로 재학 중이고 현재 언어학과도 같이 복수전공하고 있는 권윤형입니다. 주변에 혹시 의대를 가겠다고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동기, 뭐 후배들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? 연봉 차이도 많이 난다고 하고 그런 조건으로 볼 때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이유가 사실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직접 한번. 그러니까 재미가 굳이 이쪽 공부가 재미가 없으면 굳이 더 위험한 길을 감수할 필요는 없으니까. 남아있을 친구들은 생명과학이나 뭐 이런 게 재밌는 친구들.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공부를 잘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당장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의대 진학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게 확실한 인풋, 확실한 아웃풋. 하지만 이제 공대에 가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. 혹시 그런 이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아닐까. 생각이 문제는 이제 다른 다양한 천재성을 가진 친구들, 특히 엄청 수학을 잘해서 수능을 뭐 다 맞추는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.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 사실 어떻게 보면 수학 쪽이나 갔거나 공대 쪽으로 갔거나 혹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갔었으면 훨씬 더 사회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인풋도 많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연봉적인 부분에서 더 높은 수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의대로 가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이제 방향이 제일 안정적인 길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. 근데
그 사람을 거기다 탓할 수도 없는 게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갔을 때 너무 불안정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안전적인 선택을 하는 거고 더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는 데서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신이 잘하는 여러 가지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고 물론 의대에 맞는 타이밍 똑똑한 친구들도 있고 의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더 빛을 낼 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뭉뚱거려져서 그냥 그 친구들을 이렇게 몰아서 가겠다는 거잖아요. 그 사람은 이제 결과적으로 좀 되게 좀 안타깝고 슬픈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뭐 본인들의 목표? 꿈? 뭐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저는 SLAM이라 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이제 물체를 이제 인지하고 그런 기술 그리고 이제 메디컬 영상인지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 처리하는 그런 기술에 좀 관심이 있어서 저게 계속 연구를 할 것 같고 분야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는데 저의 개인적인 목표라면 이제 제가 있는 전공 분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기술이나 특허를 쌓아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. 그래서 연구 우수한 인재들이 공학적으로 쭉 갔을 때 내가 안정적인 걸 얻을 수 있고 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사람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 적이 있습니다. 내가 이걸 적성을 살려서 했을 때 안정적인 게 있다라는 걸 할 수 있게 그냥 그 자연스러운 끌림이 있을 수 있도록 더 조금 범국가적인 그런 비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녕하세요. PD수첩 오승훈입니다.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